오, 분위기 달라졌어. 야, 왜? 와, 놀래라 이 진짜 자물쇠방 사일런트 힐. 어우 진짜 그러네, 사일런트 힐 같네. 집에 고풍스러움과 폐허가 섞여있죠. 오, 피아노다. 오, 피아노. 오, 왜? 오유. 보스가 함께할지어다. 보스가 함께하길. 내가 여기까지 날렸다니까. 손도 안 대고. 파워업. 뭐지? 근데 뭐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아, 나도 살고 싶어요. 역시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또 어디로 가라? 어, 아니구나. 창조주의 제목. 또 갇혔습니까? 오메. 오. 오. 오, 놀래라. 이게 완전 폐허예요. 피아노에 쇠사슬이 채워진 건 뭔가에 구속되어서 끔찍한 삶을 살아간 주인공 아내의 삶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흉모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죠? 6월 잊지마.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 적어놔, 적어놔. 잊지 말래. 적어놓으세요, 빨리. 6월 9일. 빨리 누가 적어주세요. 6월 9일. 잊지 말래. 잊지 말아야지. 어, 이거 부인인가? 9월 15일, 오늘도 쪽지가 잔뜩 늘었다. 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전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게임 실제로 불끄고 하면 엄청 무서울 듯. 저 지금 불끄고 하고 있어요. 어, 또 일로 왔어.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방금 건 9월 15일. 근데 거기는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6월 9일을 잊지 맙시다, 우리.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오늘 6.25였잖아요. 어제, 이제 어제구나. 어디로 가야 돼, 또?
오, 어디로 가야 돼? 둘다또 열리면. 오, 일로 가자. 여기 왠지 지릴 것 같다. 우와! 멍청한 놈들. 멍청한 놈들. 무지한 녀석들. 뭐야, 얘. 오. 멍청이나 무지나. 너무해? 너무하다고? 당신의 주문은 진실의 초상화였고, 난 그대로 그린 것뿐이야. 이 초짜야. 그 멍청한 낯짝에 예술적 요소를 때려박아줘야 할것 같은데? 메소드 연기였죠? 책 맞죠? 동시 번역. 책 봐. 일로 가야겠죠? 이제 일로 가야겠다. 그레이브 인카운터요? 그것도 좀 지렸죠. 약간 REC 같은 거, 그죠? 오, 뭐야, 야. 아리씨 같은 건데, 그레이브 인카운터는 아마 정신병원일 거예요.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못 올라가나? 이게 단가? 내려가. 못 올라가면 내려와. 괜히 또 부러져갖고 다치지 말고. 무서워. 간다. 왜? 왜? 여기 거기구나. 전화기.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귀하에게 편지가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줄일게요, 소리. 많은 동료들이 본건에 대해서 귀하가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환자가 다른 의사의 견해를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16명이나 같은 견해를 드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귀하와 귀하의 부인의 기분을 존중하여 본건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였지만, 제 견해도 동료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은 부인처럼 중도의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는 흔한 증상입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인이 화상을 입은 거네. 나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개가 불탄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일단 부인이 화상을 입었어요. 귀하가 기괴하게 웃는 얼굴이나 소름 돋는 비명이라 부르는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생리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외상적인 상처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인을 치료한다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입으신 손상은 단한 번의 간단한 수술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귀하의 가진 노력과 원조가 필요한 길고도 험난한 길이 되겠죠.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저와 동료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헛소리로군이라고 써놨네요. 또 밑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헛소리로군. 어쩌까 어쩌까 어쩌까. 오! 보셨어요? 전화기가 위로 올라갔죠? 그게 내가 보여드릴까? 여기 계속 빙글빙글 돌면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위로 올라왔어. 아까 밑에 있었잖아요. 위로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지금 돌면,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와,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반대로 돌아볼게. 들리세요? 전화기 소리 제대로 들리는 거? 이쪽으로 돌면은, 그죠?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일로 돌면은, 제대로 들리죠? 와, 이 진짜 이 쩔지 않나요, 진짜 이거? 연출? 연출이 진짜 쩔어. 또 내려왔어. 또 내려왔어, 나. 또 올라와 있겠지? 어, 아니네. 일로 가야 되나, 다시? 다시 일로 가야 되나? 이미 뭔가 놓쳤다. 뭐 하나 놓치고 왔다. 아, 이미 끝났네요, 그건. 이미 끝났어. 아까 막 귀신 소리 막 슉슉슉 났을 때 그때 가서 딱 전화기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돌았네. 자, 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 놓쳤어. 이건 또 뭐야? 들끓는 기억. 으아! 우와! 우와, 봤어요? 오! 거꾸로야, 거꾸로. 뭐 있는데? 뭐야, 이거? 오! 쥐식기. 바스락대는 공포. 조용히 좀 해. 계속 바스락바스락. 다른 쥐를 잡아먹나? 쥐가, 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쥐가. 그죠? 나쁜 추억. 어, 뭐야? 다시 절로 나가야 되나? 못 나가는데? 아니, 깜깜해서 뭘볼 수가 없네. 어, 잠겼어. 나갈 수도 없어.
점프도 없고. 저 어떻게 가지 저기로? 아, 불 켜야겠다. 오, 그렇지. 오. 불 켜니까 바뀌었어, 바뀌었어. 사왕님,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참지도 말라는 건 뭐겠어요? 빨리빨리 치료 받으란 얘기죠. 나 가요. 오, 오, 오! 도로시찍님 어서오세요. 그렇죠. 주인공하고 부인하고 둘만 살기엔 큰 집이죠. 어, 뭐야, 왜? 우와! 오, 소리 좀 킬까요? 소리 좀 킬까?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어, 뭐야? 쾅 하더니 일로 왔어. 오, 엘리베이터다. 어? 이제 밑으로도 가네? 아, 아까 일로 올라왔지? 갑시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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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간다. 오라이 하면 가는 거죠. 어, 무서워. 여기 뭐가 있지? 응? 뭐야? 아, 여기구나. 이 쥐새끼. 이 쥐새끼. 오, 이거 뭐야? 쥐 머리 아니야, 이거? 예, 집 곳곳에 뼈대를 드러내는 곳이죠. 점점 집이 흉측스럽게 변해요. 오!
뭐 여기도 원래 아까 이렇게 망가져 있지 않았죠, 그죠? 아, 와, 욕조 안에 뭐 있죠? 수도세 끌까요? 조용하게 떠있는 놈들, 놈들이 배수관을 막아버렸다. 물속의 털이 이제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어. 오, 사라졌어. 인형 사라졌어요. 그 뭔가 지금 주인공이 점점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물도 안 내려가. 일단은 똥도 못 싸 이제. 펑크린이요? 예,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짐작이 가죠. 대충 슬슬 이제 느낌이 오죠. 뭐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로 똥을 녹이는 건가요? 뭐야, 여기 또 있어, 왜? 오! 방금 그 창고였잖아요? 오, 믹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가 참말로 좋으시네요. 너무 고맙네요. 미천한 목소리를 좋다고 해주시니 참말로 기분이 좋네요. 어색한 사투리. 오, 뭐 있다. 라쏘님 말대로 이 게임은 정말 열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는 게임입니다. 지금 본격 오픈 게임입니다. 내 몸을 갉아먹는다. 날 먹이로 여기는군. 미칠 것 같아 빨라서 잡을 수가 없다. 어후, 쥐가 이제 몸을 갉아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라쏘님의 어색한 사투리는 발연기와 함께 쌍벽을 이루죠. 어디 문을 열어야 되지? 오, 막혔어. 목소리가 꿀이네요. 사화왕님, 저희 목소리가 우리 사화왕님의 두통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영광이죠. 오, 오. 촛불 이벤트. 그 나도 촛불 이벤트인 줄 알고 설레면서 나왔는데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빨리 문 열어. 또 지하야, 왜? 촛불 이벤트 받고 왔더니 지하로 나를. 그렇죠. 주인공이 여길 봤을 때 이렇게 보였다는 거겠죠? 피아노 있네요, 여기. 뭐야? 왜? 어,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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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리 아픈 게 더 심해졌다고요? 그럼 어떡해. 그만 보세요, 그럼. 오, 깜짝이야. 오. 오, 왜, 왜, 왜.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안 다치게 들어가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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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 뻔했어, 다칠 뻔했어. I needed to remove the flesh. 뼈에서 살점을 발라내야 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틈으로 해결, 작은 톱으로 해결했다. 끓인 뒤 뼈를 절고 집어넣었다. 이런 작업은 처음이었기에 절구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뼈가루를 하얀 물감과 섞었다. 훌륭한 소재가 되었다. 와. 이젠 뼈입니다. 처음에 살, 그 다음 피, 이번엔 뼈. 사왕님, 화면은 머리 맑아지는 화면을 보시고 목소리는 왓썹님 목소리 들으세요. 어? 잠겼어. 오, 깜짝이야. 잠긴 줄 알았잖아. 우와, 그렇죠. 화실에 다시 왔습니다. 화실 분위기도 점점 계속 바뀌어요.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죠? 뭔가 화실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난 증오하고 지금도 상실, 고독, 절망. 당신은 항상 그래. 끔찍한 오해 끝내는 것. 자, 그림. 그림 그립니다. 오, 뭐 같아요? 여러분들? 뭘까요? 물고기? 물고기, 잉어.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물고기가 지금 세로로 서 있는 거, 그죠? 붕어, 그죠? 붕어인지, 잉어인지, 금붕어인지. 물고기가 세로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림. 아내의 얼굴. 아내의 초상화. 그냥 썩음. 자, 이제 반 왔습니다, 여러분. 피부, 피, 뼈. 반 왔어요. 이제 세 개 더 모으면 끝나는 거예요. What if you fail?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끝장인 거지. 자, 갑니다.